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사주팔자, 이제 흔히 역학을 사주팔자, 뭐 운세, 뭐 생활역학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운세 공부, 사주팔자 공부 어떻게 하면 너처럼 잘하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쥐골동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잘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늦게 시작하신 거죠. 나이가 이제 50 넘어서, 60 넘어서, 심지어 70 넘어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아버지 뭐 옆에서 뭐 이렇게 갑을 병정, 뭐 자축인, 진성미신, 수레 이제 이런 글자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뭐 4살, 5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뭐 제가 잘한다 그러니까 막 이제 가르쳤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한약 하시는 분들이 이 음양오행 역학을 대부분 다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한약의 원리가 음양오행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약의 최고 그러니까 그 한약의 성경이라고 하는 게 황제내경이죠. 황제내경도 전부 음양오행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하시는 분들은 음양오행을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아버지 덕택에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제가 배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 당연히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분들이 어쩌면 이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계속 고민하고 그 관련 이제 교재들을 뭐 제가 책 읽고 책 쓰는 걸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도 여러 번 이제 한 8권인가 냈고, 그리고 뭐 강의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책만 가지고는 또 역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동영상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열심히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350시간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또 출판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교재 가지고 이제 책 그다음에 동영상 교재 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가끔 이제 이 공부에 이제 성과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성과를 못 내는 분들이 또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유심히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패턴들이.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들이 있구나.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역학, 사주팔자, 운세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닙니다. 한번 진짜 마음먹고 해야 되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그걸 뭐 축구동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큰 이렇게 고생 안 하면서 잘하는 거, 그게 저는 이제 뭐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이걸 교육을 하면서 이제 봤던 잘하는 사람들의 패턴, 못하는 사람들의 패턴,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일반구, 이제 일반적으로 다 잘합니다. 그 100명이 공부하면 90명이 다 잘합니다. 그 중에 이제 10명 정도가 이제 못하는데, 그걸 특수구, 그러니까 100명이 공부해서 90명이 잘하는 걸 일반구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수구, 그거는 100명이 공부했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는 원하는 성과를 이제 다 얻지 못하는 그걸 특수구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일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습니다. 특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특수구,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이제 원하는 공부를 이제 성과를 못 낸 10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다 90명이 다 성과를 내는데 성과를 못 낸 이제 10명. 이제 그분들은 첫째, 무지막지하게 역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초반에만. 초반에만 열심히 하고, 두 번째, 이제 공부를 할 때 파고듭니다. 막 동영상도 파고들고 책도 파고들고 뭐 메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규칙, 법칙, 공식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파고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막 찾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데 그게 뭔가 비결, 비법 뭐 이런 걸 이제 막 찾습니다. 아, 이게 비법이구나. 이게 비결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파고들고 찾고 메모하고 암기 노트를 만들고 이제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공부를 저는 구멍난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하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전혀 이거 기초 지식도 안 돼 있는, 그리고 이쪽 분야는 또 굉장히 잘합니다. 이쪽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쪽은 또 잘하고 구멍 뻥 뚫리고, 이걸 이제 구멍난 공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이쪽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을 야무지게 했는데, 이쪽 부분을 허술하게 하면, 이제 허술한 것이 여러 군데가 나면 그게 부실 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진이 나면, 뭐가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이제 집이 아주 흉측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실 공사의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특수구,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들이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보면, 일단 여기에 굉장히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학이 원래 점이잖아요. 점. 이제 이 점복자 글자를 보면 이렇게 쭉 껐습니다. 쭉 꺼가지고 중간에 한번 하나 탁지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복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을, 땅까지 딱 이렇게 이어져서 요거다 하면서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전복자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런 점 문화, 이런데 굉장히 흥미를 느낍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그 동네 형이 있었습니다. 내보다 한 두세 살 정도 많은데, 근데 평소에 말은 서로 낳고 지내고, 뭐 말이 형이지 친구처럼 이제 지내는데, 이제 그 친구가 화토, 옛날에 그 화토 있잖아요. 뭐 그 화토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하루 운세를 보는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 요즘 타로점처럼 이렇게 하면 뭐 오늘은 뭐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럴 때 제가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띠 가지고 뭐 이렇게 궁합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오술 하면 이제 호랑이,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술 하면 이제 개죠. 호랑이, 말, 개는 띠가 맞다. 이래가 그게 또 너무 신기하고,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기했는데, 이제 역학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그 띠궁합 그거는 삼합을 가지고 합니다. 인오술,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진, 그 다음에 해묘미. 이 결국 삼합, 해묘미며 해가 돼지 아닙니까? 묘는 토끼고 미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토끼, 양은 합이 맞다. 이 삼합까지가 아주 역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띠는 거 맞추는 거 이런 거 보면 아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 공부 이렇게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육신 12운성 이런 거는 간단하죠. 이론이 이제 간단하진 않은데, 일단 쉬워요. 쉽고 재밌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막 성격 맞추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학 공부를 이제 처음에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재밌다는 겁니다. 요렇게도 한번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재밌고, 또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개라도 더 말해주려고, 또 틀리면, 또 쪽팔립니다. 그러면 왜 틀렸는가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 틀린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 공부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자기가 틀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학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틀리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상처까지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거 저 부산에 보면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 요즘은 이제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이제 또 좀 유명한데, 저는 이제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걸 했습니다. 알바를 뛰었습니다. 판때기 하나 갖다 놓고 사람들 사주봐주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 이제 알바 뛰면, 근데 특히 여름 되면 사람들 무지박지하게 와요죠. 그러면 이제 제 친구 데려가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사주를 뽑습니다. 그럼 나는 다 이렇게 봐주고 가는데 한 명 보는데 1,000원씩 이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틀렸겠습니까? 근데 저는 틀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 그러면 빨리 밑에 메모합니다. 그 사람이 왜 틀렸다는 거 메모를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죽을 살던 공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그래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맞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틀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한번 틀린 걸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걸 딱 정확하게 가고, 그리고 역학 공부를 이제 원하는 만큼 다 못하는 사람들은 틀리는 걸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막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공부 자체를 의심을 하고 이런 이제 경향도 가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이제 막 상처받고 하는 걸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특징, 이제 공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인데, 근데 이제 역학 공부는 일단은 좀 느슨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덟 글자 보고 그 사람의 오만 것 때만 걸 다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느슨하게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아는 게 많아지고, 점점 보이는 게 많아지고, 점점 맞추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뭐, 비법, 비결이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그런 패턴이 아닌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죠. 이제 그 책이 차례 잡버립니다. 저도 그거 몇 번을 잡버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책 산다고 돈을 이제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수학의 정석 그 책을 이제 처음에는 새 책을 샀다가 뒤에는 이제 잊어버리면 그 헌책방에 가가지고 이제 삽니다. 근데 그거 딱 가보면 그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모가 잘 돼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잘 돼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제 그 수학의 정석 책을 파는 애들 보면 앞에만 한 30페이지 40페이지만 막 새까맣게 돼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깨끗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처음에 열심히 해요. 그 뒤에는 안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이제 이런 걸 봤습니다. 역학 공부도 똑같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제 이런데 막 띠궁합부터 해가지고 좀 흥미를 느끼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더 잘 맞추려고 그러고, 이제 요런 이제 패턴들,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뒤에는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적어보니까 현저하게 드러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기 위해서 제 이 강의를 듣는 건 아니죠. 그럼 잘하는 방법으로 말해줘. 뭐 다른 건 싫어.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교재를 받잖아요. 우리 그 350편 패키지를 받으면 이제 기초 부분이 있습니다. 왕초보 입문, 왕초보 입문반 10시간, 왕초보 탈출반 10시간, 그 다음에 초급반 10시간, 중급반 10시간, 그 다음에 1년 신수 10시간, 그 다음에 응용편 10시간, 그리고 신살편 12시간, 요렇게 이제 기초편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해보자 한 80시간밖에 안 돼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하세요. 그걸 먼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야무지게 하게 되면, 이제, 역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여기는 아버지 자리, 이런 어머니 자리, 여기는 뭐 형제 자리, 이건 직업 자리, 이건 배우자 자리, 뭐 어쩌고, 이제 요런 이제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쓱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막 처음부터 이제 끝장을 내려고 공부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이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있죠.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이 북극성 프로그램에 딱 치면 사주, 대운, 십연성, 육신 다 나오잖아요.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띡! 눌리면 쫙 프린트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사람은 이제 장생이 있으니까 요렇게 이렇고 뭐 이제 육신 중에 편관이 있으니까 요렇고 이제 요런 걸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다 보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고 어떤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살살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그 공부했대 가지고 막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처음에 이제 그 저 이렇게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말아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을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살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 역학의 큰 기둥이 바로 딱 두 종류구나. 하나는 이제 그 뭡니까? 육신 12운성. 아, 육신과 12운성은 이거는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거기 때문에 아, 육신과 12운성을 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의 큰 뼈대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상론. 이제 갑이 갑을 만나면 갑이 을을 만나면 갑이 병을 만나면 아니면 봄에 갑은 여름에 갑은 뭐 가을에 갑은 이렇게 이제 그게 물상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뼈대를 이루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학은 이 양대 축으로 일단 기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내 주변 사람들 걸 이렇게 한번 살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틀리면 좀 걸리니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아 쟤는 성격이 그렇게 못됐구나 얘가 착하구나 요건 이렇게 가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조금 조금씩 메모를 하면서 기초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양대 그 이렇게 큰 기둥 그게 바로 육신과 시윤성 그 다음에 물상론 이제 갑이 갑을 만나면 갑이 을을 만나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큰 뼈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뼈대를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뼈대를 공부해가지고 뭔가 이 저 그 이걸 대들부라 그러죠. 대들부가 튼튼해야 돼요. 그 뼈대가 튼튼하면 그 뒤에 나머지는 살 붙이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통변도 사실은 살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관이 정관이 욕지를 만났다. 이제 이걸 어떤 이제 공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막 비법이라면서 이제 정관이 욕진을 만나면 이제 정관은 이제 벼슬이죠. 벼슬. 그것도 벼슬 할 때 우리가 그냥 가는 게 말을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을 타고 이제 벼슬지로 간다. 이제 역학서적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 때 이제 욕지, 욕지가 목욕이거든요. 그러면 목욕이라고 그러면 유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막 가는데 누가 돈으로 유혹을 한다 아니면 이제 뭐 미인계로 유혹을 한다 이렇게 유혹이죠. 그러니까 표스라치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 희신인 이제 정관운이 좋은 사람들이 유혹 욕지를 만나면 그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징계를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게 마치 뭐 비법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어? 욕지가 어디 있어? 막 이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딱 뿌리를 찾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전부 옆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그다리 장씨 찌그다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기둥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뼈대를 잡아야 됩니다. 뼈대를 잡아야만이 보이죠.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디하고 얼만큼 떨어지고 뭐 어쩌고 그걸 알 수가 있죠. 기준점도 없고 뼈대도 없고 뭐 헤매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정석 앞에만 30페이지만 새까맣고 뒤에는 하얗게 손도 안 된 그런 책들을 뒤에는 이제 학교 졸업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 헌책방에 가서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는 이제 그 이제 처음에 기초를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육신 10연성 뼈대 잡고 그 다음에 식간론 아 물상론이죠 뼈대 잡고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를 장식품들을 쫙 끼우면 집이 멋들어지게 만들어지죠. 이 공부를 저는 튼튼한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것만 야무지게 하다가 중간에 뻥 야무지게 뻥 야무지게 뻥 이걸 우리는 구멍난 공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멍난 공부를 하면 결국 부실한 공사를 하는 것처럼 부실 공부를 하게 되고 야무지고 튼튼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멋진 이 역학 운세의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싹 이제 습득을 해놓으면 이
이렇게 배워놓은 그 기술은 평생 가는 거예요. 한번 배워놓은 이제 여러분들 그 능력, 기술, 이거는 뭐 머릿속에 있는 걸 뭐 빼낼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배워놓으면 든든합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요즘은 80, 90까지 뭐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별로 놓지를 못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애들 뭐 시집 보내고 장교 보내고 뭐 이거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아이 뭐 돈 벌어놓은 거 별로 없고 뭐 몇 푼 꽁치놓은 거 그 뭐 시집 장가 보내고 뭐 이런 데 쓰고 나면 쓸 거 생각하면 아 그냥 노후 장금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나 어떻게 이러는데 별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요거 좀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뭐 정할 일 없으면 이거 한다 이게 아니고 저 이거 할 겁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봤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저 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가지고 뭐 사주 봐주고 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죠. 뭐 그분들도 물론 잘하시죠. 잘하는데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제가 비교도 안 한 것도 좀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가서 할 거예요.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그 나라 사람들을 봐줄 거예요. 봐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러면 완전히 그냥 뭐 제가 좀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저 번역기가 너무 잘 되어 있죠. 그 요 구글 번역기 쓰면 167개 나라 언어가 그냥 한 동시에 그냥 바로 통역이 됩니다. 주주주주 이렇게 해가지고 통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언어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을 필요 없죠. 또 제가 좀 강의는 조금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나라 그쪽에 가서 이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딱지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데 뭐 이제 그 하여간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60대 후반 후반은 아니라 중반 정도만 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나라 한번 이제 관광도 가보고 이제 친구도 사귀보고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이렇게 뭐 교육을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한 번씩 뭐 1년에 한 두 번 이제 강의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그 나라에 살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한국에 없으면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거기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잘해봤자 구박밖에 뭐 제가 젊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젊은 사람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이거 잘한다고 아니 그냥 내 공부하는데 제가 돈 보태준 것도 없고 그 하는데 죽을 듯 살 돈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로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막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어쩌나 하는데 저는 막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택도인 사람들이 이제 뭐 역학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이제 저는 가스럽죠. 너가 하여간 내가 알고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알고 있냐. 10불도 모르는 것들이 뭐 역학은 뭐 미신이다, 뭐 통계학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저는 가스럽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제 분야, 그 분야의 그 이런 상위 클래스들은 그냥 올라간 거 아닙니다. 살던 공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역학의 그 학문의 족보는 그 지금 이제 현대 뭐 이런 학문들 족보 기껏해봤자 뭐 좀 센 게 한 200년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역학은 그냥 기본 3000년입니다. 기본이 3000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족보 있는 학문하고 뭐 200년도 안 되는 학술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이제 저는 웃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웃긴다면 제가 웃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역학이 미신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이거 앞으로 그 말 쏙 들어갑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인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주의 패턴은 8만 가지입니다. 8만 가지가 계속 도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저는 이제 역학 프로그램 요 뒤에 되는 것도 제가 이제 제 그 고등학교 후배랑 개발한 겁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쭉 개발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사주의 유형, 각각 다른 사주의 유형 8만 가지만 계속 돌리게 되면 어지간한 이제 그 운세나 이런 거는 전부 프로그램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른 사주 8만 가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실력 있는 사람이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8만 가지에 다시 그 남자, 여자를 해보면 16만 가지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또 직업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게 천문학적 숫자로 이제 이게 늘어납니다. 그 데이터가.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게 대해서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단 이제 이거 시간만, 이제 그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는 그 시간만, 필요할 뿐이죠.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양오행, 사주팔자, 이게 인공지능화 된다 그러면 기존의 역학이 미신이니 어쩌니 막 이렇게 떠드는 정신 나간 사람들 그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입이. 역학은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수학적이고 너무나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역학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5차 0, 1 중에서 한 개만 딱 나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 보면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저기 뭡니까? 우리 달력 있죠. 그 달력도 1년에 0 그 1년에 0 아 3분인가? 3 그러니까 뭐 1분 30초인가 하여간 달력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합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달력도 하물며 오차가 나는 판인데 역학은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세밀화되고 정밀화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이제 직업들 내지 이제 그런 전문가들 이런 게 저는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그 역학의 패턴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육신 12운성 그다음에 갑이 갑을 만나면 뭐 어쩌고 이제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는 천천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세상을 저는 만들어 낼 거라고 보고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여기서 구박구박하면서 살지 말고 저는 외국으로 갈 거예요. 제가 목표하는 나라가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그 실크로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이제 길이 뚫리고 그러면 고 이렇게 딱 가는 그 길이 옛날에 신라 때 이제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골로 무역로예요. 고려 인사민이 이런 거 하는 이제 그 저 유럽까지 이렇게 가는 실크로드 우리 조상들이 걸로 갔던 이제 그쪽으로 가면 우리 한국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저 신라의 문화, 고려의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터키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거 형제 나라라고 합니다. 터키 사람도 우리를 저거 형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려의 문화, 신라의 문화가 뭡니까? 바로 성리학, 사주팔자, 음양오행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박받지 말고 저는 걸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 증명하라고 그러면 인공지능 가지고 증명하면 되는 거고 교육을 하러 오면 그거 저 뭡니까? 아까 생각이 나네. 통역기. 167개 나라 언어가 동시에 통역이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통역기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 듣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강의 듣는다 그러면 야 전부 다 통역기 꺼내. 그리고 이제 요 귀에 딱 꽂고 저는 말하면 그 통역기로 그 사람들 쫙 들으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하게 요즘 90% 이상 통역이 된다 그럽니다. 저는 차라리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역하는 게 전 더 쉬워요. 제가 경상도 말로 이제 역학 강의를 하면 서울 사람들은 내한테 통역을 요구합니다. 제 말은 못 알아듣는다 그럽니다. 저는 경상도 표준말을 쓰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답합니다. 오히려 서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 더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내가 대충 이야기해도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막 그냥 뭐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 사람이 못 알아듣지 외국인들이 영어는 더 잘 알아들어요. 제가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그리고 너무 머리 싸짐을 잃고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재밌게 공부하세요. 뿌리를 잡고 공부를 하세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야무진 공부를 하세요. 튼튼한 공부를 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공부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그걸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영상, 교재 8권에다가, 동체상이 그게 350시간이죠. 제가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책사가 공부도 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인공지능도 뭐 조금 끄떡거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통역기, 번역기 그것도 하고 있고, 세계 문화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제가 또 새로운 걸 배우게 되면 또 여러분한테 또 벌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버뜩이란 빨리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울 사람들은 버뜩이 무슨 말인데요? 또 물어봅니다.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